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요즘 여름입니다. 제가 이렇게 짧은 거 입었습니다. 저 추위를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뭐 짧은 거 절대 안 입죠. 그리고 이제 내복도 국군의 날,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내복 입고,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날 이제 내복 벗고 그러는데, 올해는 이제 조금 빨리 이제 내복을 벗었습니다. 예, 그리고 짧은 옷도 안 입는데 너무 더우니까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. 자, 요즘 이제 또뭐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잘 됩니다. 이제 날씨 온도 때문에 그렇죠. 사람들이 이제 식초, 발효 식초 이제 만들겠다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되게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,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. 씨앗을 뿌려야지 뭐가 이렇게 싹 트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유원 플러스균은 발효를 하기 위한 종자균이에요.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이걸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버립니다. 그리고 콩에다가 이걸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버립니다. 그리고 뭐 장아찌라든지 김치에 이걸 넣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장아찌 김치가 되고, 그리고 그 아삭아삭함이 1년 내내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. 예, 그게 이제 발효 종자균의 이제 특징이죠. 그리고 물론 맛도 좋습니다. 근데 나는 발효한 게 싫어. 뭐 이러면 뭐그 사람하고는 해당이 없겠지만, 발효 음식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한 음식을 되게 뭐라고 그럽니까? 이렇게 드디어 만났다. 내 먹던, 어릴 때내 먹던 그 맛, 그 맛을 나는 드디어 만났고 찾았다.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저희들 발효 음식은 이제 되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그 선호를 합니다. 어릴 때내 먹던 맛이야. 이렇게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발효 종자균들이 아주 맛있는, 이렇게 된장에서 아주 맛있는 뭐 백년된 그런 간장에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먹던 그 맛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. 모든 미생물들은 지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그 종갓집에 이제 종갓집 이런 데 보면 아주 시된장, 뭐 시간장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장을 요만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간장 만드는 데다 그걸 딱 넣게 되면 그 시간장하고 똑같은 맛이 만들어집니다. 왜냐하면 시간장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, 이제 그 미생물들이 요 간장에 그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아주 맛있는 된장에서, 아주 맛있는 간장에서, 아주 맛있는 치즈, 뭐 이런 이제 발효 음식에서 이 균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그런 이제 발효기에서 이걸 이제 정폭을 시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맛이 나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오만것대만걸 다 하시는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는 게 이제 식초예요. 발효 식초. 근데 이 식초라는 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이렇게 요구르트라든지 뭐 청국장 같은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판이 딱 나버리는데, 식초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년씩 가잖아요. 1년씩 하니까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10개월이나 뭐 11개월 했는데 그때 이게 왜 이래? 썩은 거 아니야?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또 기대도 하고 맛있는 식초를 먹어가지고 내뭐 집에 큰 놈한테도 보내고 작은 애한테도 보내고 뭐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뭐 저것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꿈을 꿨어요.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나면 이제 그 10개월, 11개월 그 세월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씁쓸하게 되죠. 그래서 식초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책이 있어요. 이제 황세란 박사의 그 책이 두 권이나 있어요. 유인균 발효라는 책, 그다음에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, 이렇게 두 권이 있고, 그게 레시피가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책을 책만 보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요리책 보고 요리하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. 식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
우리가 모든 음식은 손맛이라 그런다 아닙니까? 그래 식초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조물락조물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 손맛들, 그다음에 그 정성들, 그리고 그 감들,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우리가 이제 간 맞출 때 소금을 그람으로 뭐 2g, 3g, 그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금 탁탁탁 뿌리보고 간 보고 좀 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잖아요. 그것처럼 식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자세히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육이 없었습니다. 뭐 이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고,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 뭐 거의 없고 뭐 거의 없다고 아예 전멸이었죠. 아예 천멸인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새알이 걸렸습니다. 이제 그런 문의가 이제 조금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막 여러분하고 막 이제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하면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뭐 너무 문의가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저희들 그 이제 발효 명장 선생님들이 계세요. 저희들 그 회사에 그래 이제 그 명장 선생님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뭐 지방에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. 이제 서울에는 황산화샘 뭐 이렇게 이제 그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 그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부작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.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또 그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데 또 많은 뭐 이렇게 세월 뭐 시간도 많이 들었고 또 돈도 들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사례비 같은 거는 이제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얼마다 그거는 뭐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명이 배운다 이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아지겠죠. 근데 한 명 1대1로 나는 배우고 싶어. 그러면 금액이 다섯 명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겠죠. 그래 그거는 그 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셈들을 연결을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네 전화번호 어디 있는데 이러는데 제 전화번호는 뭐 동영상에 막 5만 대 때마다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뭐 정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전화를 너무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안 올렸는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요. yuinking.co.kr 이제 요거 가면 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회사인지 뭐 저희들 도둑놈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.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쇼핑몰 주소도 다 있어요. 쇼핑몰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도 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샘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식초를 만들면 실패를 안 한다. 이게 아니고 실패하는 게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패하는 게 기적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발효 명장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1년 동안 식초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했다.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실패한 게 기적이에요. 반드시 성공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